오늘도 그거를 한번 해볼까? 에헤, 이쪽에서 큰 통 집어야지. 여기 있는 요거. 으차. 야, 너 뭐야? 악마 수제 큰 통을 가져가? 어? 에이! 이거는 내 거니까 손대지 마. 너는 저기는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통이나 쓰던지. 이걸로 어떻게 구글을 해? 뉴뉴뉴뉴뉴뉴뉴뉴. 한 푼만 주세요. 한 푼만 주세요. 어머. 아유, 귀여운 천사 아기가. 아유, 너무 안타깝다. 여기. 감사함. 잠깐만요. 저도 주시면 안 될까요? 어휴, 너도 참 귀엽네. 안 돼요. 얘는 악마 아기라고요. 악마. 얘한테 주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. 악마 아기? 아, 어쩐지 머리카락 색이 어둡더라. 천사 아기, 이리 오렴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여기. 으차. 아휴, 내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. 무슨, 나 악마 아니야. 나도 천사란 말이야. 너같이 머리색도 어두운 게 어떻게 천사야? 그러는 너는 머리색만 하얗고 성격은 천사같지도 않으면서. 시끄러워! 슈퍼샤이. 슈퍼샤이. 저기요. 왜 그러니 꼬마야? 저 그 한 푼만. 그래 불쌍한 꼬마를 위해서라. 잠깐만, 너 악마가 아니야? 뭐 이딴 애가 다 있어. 악마 주제에 겁도 없이. 딱 봐도 이 천사 아기 괴롭히고 있었던 거구만. 얘, 일로 오렴. 네, 너무 무서웠어요. 아유, 그래, 이렇게 나 착한 아이인데.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자, 여기 천사 아기. 너는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렴. 우와, 감사합니다. 아유, 그래. 아유, 가는 길에 기분만 떨어졌네. 에휴.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지.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. 여기요, 여기. 응? 네, 꼬마 손님. 어머, 천사 아기? 세상에나, 어서 오세요. 너무 사랑스럽다. 이쪽에 앉으면 된단다. 네, 아이차. 저 여기서 제일 맛있는 메뉴 주세요. 그래, 너는 천사니까 내가 공짜로 줄게. 여기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는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된단다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그래. 냠냠냠냠냠냠. 우와, 완전 부럽다.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. 그래도 천사 아기는 공짜로 줬으니까 나도 공짜로 주지 않을까? 저기 여기요. 천사 아기니? 뭐야, 돈도 없고 더러운 악마 아기가 여기 왜 왔어?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. 무슨. 야, 천사가 누리는 걸 악마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니? 정말 어이없다. 너무 그러지 마세요. 그렇게 너무 착해서도 안 돼. 야, 너 나가. 나가. 나가라고. 뭐 별꼴이 다 있어. 천사 아기. 이거 좀 더 먹어. 알겠지?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귀여워. 그렇게 몇 년 뒤. 우와, 여기 예쁜 옷 많다. 이쪽에. 이 모자도 나랑 꽤 잘 어울리는 것 같고. 어머, 저 천사님 아니세요? 너무 아름다우시다. 이 핀,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건데 그냥 선물로 드릴게요. 천사님이랑 완전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이 핀도 제가 천사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따라서 산 거거든요. 너무 귀엽죠? 네, 감사해요. 어디 보자. 귀엽네.
요 옷도 예쁠 것 같고 이 옷도 예쁠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실래요? 너무 사랑스러우세요. 요것도. 아, 그냥 다 가지세요. 돈은 제가 낼 테니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는 뭐 이 옷이 좀 더 귀여운 것 같네요. 핀도 감사한데 이거는 뭐 특별한 나라를 낄게요. 아, 장바구니에 좀 담아주실래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여기. 으차. 여기요. 네, 감사합니다. 우와. 족빈 나도 가지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. 이쪽 좀 구경해볼까? 어? 저기 위에 있는 옷 되게 예쁜 것 같은데? 마음에 든다. 한번 입어볼까? 아, 귀여워. 엥? 아, 거기 뭐 하세요? 지금 이런 거 막 입어보시면 안 돼요. 네? 하지만 천사는 다 됐었잖아요. 아니 그건 천사들 이야기고 님 같은 악마들은 좀 다르죠. 이건 차별이에요. 저도 자유롭게 입고 살 권리가 있다고요. 하, 무슨. 당신이 입은 옷들 더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. 당장 원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세요. 계속 이렇게 악마가 아닌데도 악마라고 취급받으면서 사는 건 부당해. 그래, 사람들이 내가 악마이길 바란단 말이지? 그럼 진짜 악마가 되어보이겠어. 마녀님! 뭐야? 너는 악마 아니니? 아, 마녀님까지 저를 악마라고 하는군요. 뭐 아무튼 그래요, 저 악마예요. 그리고 저 더 강력한 악마가 되고 싶어요. 뭐라고? 악마가 돼서는 뭐 천사가 되고 싶다도 아니고 더 강력한 악마가 되고 싶다니. 그럼 악마를 찾아야지. 왜 날 찾아왔어? 그야 이쪽 세계에는 악마가 저밖에 없으니까요. 뭐 그래, 그렇긴 하지. 그래서 악마가 되길 바란다고? 네! 아주 강력하고 남들이 무시 못할 만한 무시무시한 악마요. 그는 아주 마음에 들어. 자, 이 보선은. 너는 앞으로 내 제자다. 아주 착한 악마로 만들어지지. 그러려면 먼저 강력한 힘을 얻어야 돼. 마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악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. 천사의 숲으로 가서 퍼즐을 맞추고 천사의 왕관을 뺏어와. 그러면 넌 능력을 가질 수 있다. 악마로서의 자질을 인정하는 시험에 통과한 거니까. 그렇단 말이죠? 지금 가서 해오겠어요! 바로 이곳인가? 딱 봐도 수심이 깊어 보이는데 배를 타고 가야겠지? 자, 여기에 탑승! 좋아, 운전해서 쭈르륵 가보면은 그래, 여기 개고 여기 이쪽에 폭포가 있잖아. 이걸 어떻게 움직이냔 말이야. 어? 이 연꽃을 봐봐. 얘네들이 맞게 되어 있네?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개구리. 아하! 개구라, 너 일로 오렴. 차! 세상에나! 이런 게 있었다니 정말 대박이잖아. 자, 어디 한번 가까이.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만지면. 네가 우리 천사들을 부른 거니? 네, 맞아요. 저에게 그 왕관을 주실 수 있을까요? 미안하지만 악마 따위에게는 천사의 왕관을 주지 않는단다.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. 하! 이야! 이게 무슨. 왜요? 악마한테 뺏기셔서 당황하셨나 보죠? 안녕히 계세요. 이제부터 이거 제 거니까요. 안 돼!
어서 가자. 손주석을 잡아야 돼. 뭐야, 악마잖아. 왜 이렇게 음침하게 웃어? 아, 그래? 파이어 브레스! 아, 이거 좀 귀엽다? 내가 가져갈게. 아, 이 꼬마는 뭐야? 넌 그냥 기분 나쁘니까. 야! 오, 우와! 악마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었구나. 여기 있는 뽑기도 그냥 내 마음대로 싹 다 해버리는 거야. 아, 아주머니, 저한테 음식 좀 공짜로 주실래요? 미안한데 그건 좀 곤란하단다. 아, 그래요? 그럼 털리시던가요. 이 햄버거 다 내 거야. 콜라도 콜라도 젤리도 과자도 전부 다 내 거야. 거기다가 활용정성으로 사탕까지. 아, 저기요. 아, 네, 바나나 초콜릿 공짜로 드릴게요.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나는 바나나, 딸기, 갈바나나는 그냥 먹고 냠냠냠 냠냠냠. 아유, 맛있어. 아유, 어딨지? 어딨지? 어잉? 천사님들 아니세요? 어, 천사의 후예. 너 그 악마의 딸 못 봤니? 아, 악마요? 걔 아까 옷가게에서 봤던 것 같은데. 그래. 아유, 그놈이 우리 왕관에 가지고 튀었어. 걔에게 천사의 힘이 넘어가 버렸다고. 네? 그럼 어떡해요? 당연히 천사의 힘을 뺏어와야지. 너가 도와주지 않으련? 아, 뭐 그래요, 제가 하죠. 정말 고맙구나. 부탁 좀 할게. 아, 네. 언니는요. 아, 저기 있다. 불타라, 불타. 야, 너 진짜 악마같이 행동한다. 전에는 천사라면서? 네가 악역을 원하는 것 같아서 해주기로 했지. 아, 진짜? 미안해. 그럼 나는 히어로를 할 거라서. 야! 야, 이거 완전 쉽게 뺏긴다. 어? 이거는 능력이 몰려나? 어머, 얼음 공격이네? 자, 불과 얼음 어느 쪽이 이기는지 볼까? 멈춰! 그 정도면 됐다. 아주 훌륭해. 그 왕관을 나에게 넘기도록 하렴. 이제부터 내가 처리하지. 네? 싫은데요? 어차피 저도 천사고. 아, 천사 노릇 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리고 당신들은 고위직 천사니까 이런 거는 몇백 개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? 죄송한데 좀 쓸게요. 뭐라고? 제가 좀 쓴다고요. 불만 있으세요? 그러면은 뭐 아이스, 아이스, 아이스. 몸이 꽁꽁 얼어붙어서. 다들 여기서 얌전히 계세요. 저는 이만 가볼 테니까. 파이어! 어? 너는 왜 날 구해주니? 이유가 필요해요? 제가 악마가 아니니까 그렇죠. 진짜 내 적성이 안 맞아. 진짜 악마는 저 녀석이에요. 이렇게 머리색으로 악마 천사 구분하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요. 뭐 아무튼 제가 걔 따라 잡아가지고 막을 테니까 걱정 말고 여기서 계세요. 야, 거기서! 이 능력을 가지고 천계로 돌아가면은 나는 그야말로 완벽한 천사가 되는 거잖아. 그 악마 녀석이 쓸 데가 있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. 야, 거기 잠깐! 천사 힘을 가지니까 여기까지 점프하기가 쉬워지네. 뭐야? 뭐긴 뭐야, 너 털려고 온 천사지. 진짜 천사. 뭐래? 머리색 안 보이냐? 내가 천사야. 네가 천사니? 이렇게 남들한테 패키치고 다니고 악마라고 무시하는 너가.
뭐래? 그렇다고 해도 너가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팩트인걸? 흥. 그래,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천사가 아닐 수도 있어. 하지만 너는? 이렇게 도둑질해하고 도망치는 것도 천사답지 못한 일이야. 뭐래?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날 천사라고 생각하니까 상관없거든. 난 이만 간다. 자, 보석 터. 안 된다고! 야! 야! 너 진짜! 아이스... 프레셔! 잠깐만, 이게 아닌데? 얘가 없으면 천기로 못 들어가! 그렇게 누가 이런 짓 버리래? 야! 그 왕관 당장 내놔! 한참 후... 어떻게 된 거니? 천사만은 천사답게 행동하란 말이야. 알겠어? 어머. 이렇게까지 잘 해결하더니. 아, 오셨어요? 상황은 제가 정리했어요. 아, 제가 이 왕관을 훔쳤던 거는 사람들이 제 천사를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 괴롭혀서 훅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예요. 죄송해요. 이거 돌려드릴게요. 자, 여기요. 세상에나, 이렇게나 착하다니. 이 왕관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. 이걸 우리가 다시 받기에는 너가 너무 천사 같구나. 너는 계속 이 인간 세계에 남아서 너의 능력을 활용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렴. 우리들은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 되니까. 자, 가자. 우와, 세상에나, 감사합니다. 그래, 둘이 사이좋게 화해하고. 그럼 간다. 세상에나, 내가 이렇게 능력이 두 개나 생기다니. 너도 능력 가지고 싶었어? 당연하지. 나도 천사니까. 자, 여기 내 머리색에는 은색이 좀 더 잘 어울려서. 자, 얼른 돌아가자.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 해결하러 가야지. 그렇게 둘은 각자 얻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. 아르랑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 ...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